엄마 책 읽어주세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림책이 이렇게나 재밌고 감동적인지 말이죠.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지만 그 시간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행복해졌습니다. 그림책 한 권을 읽는데 길어야 10분. 기계적으로 읽어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림책 속에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그림책 육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겁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 시작할게요. 그림책으로 육아하는 직장맘 최은경 작가. 14년째 한 언론사에서 편집기자로 일하고 있는 다은 다윤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육아전쟁에 지쳐가던 어느 날 두 딸과 찾은 도서관에서 그림책이 말을 걸어왔다고 하네요. 육아서에는 없는 것들을 그림책에서 발견한 그날부터 매일매일 하루 11분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진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림책 육아 덕분에 걱정 엄마에서 지혜로운 엄마로 변신 중이라는 최은경 작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 그림책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의 저자 최은경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이 좀 메이셨어요. 갑자기 메이네요. 저자님이 워킹맘이시잖아요. 네네. 많이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짬을 내서 짬짬이 팟캐스트 녹음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일단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네.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기대가 돼요. 저도 이제 그림책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로서 궁금한 점도 많고 되게 배울 점도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두 아이 다은, 다윤이 엄마고 네.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를 내면서 외부기고 활동도 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네. 다은? 다윤. 다윤. 다자매 맘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어떻게 되나요? 큰아이는 올해 6학년이 됐고요. 작은아이는 9살이 됐어요. 다 키우셨네요. 그런가요? 그때 되면 어때요? 편해요? 좀 몸이 힘든 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몸이 힘든 거는? 네네네. 정신적으로 더 힘든 거? 네네네. 그렇죠.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이고 지금은 아무래도 취학을 했으니까 네. 아이들도 많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세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싸워요. 엄마랑? 아니 애들끼리. 애들끼리? 나 지금 엄마랑 싸웠는데 긴장했어. 애들끼리. 아 그리고 자매들이 사실 진짜 많이 싸워요. 네. 저도 자매거든요. 4살 터울. 저희 아이도 4살 터울. 아 그래요? 네. 근데 전 동생이거든요. 이제 4살 위 언니가 있었는데 거의 언니로 인정을 안 하고 네.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어쩜 그렇게 싸울 수 있냐고 부모님이 맨날. 맞아요. 너무 다르고 성향이 네. 큰아이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편인데 작은아이는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성향도 다르고 네. 성격도 다르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익싸움이 언제 끝나냐면 결혼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요? 계속 대단할 거야. 네네네. 읍스. 두 자매를 키우는 워킹맘이세요. 네네. 오마이뉴스 편집 기자로 지금 네. 되게 오래 일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육아휴직을 다 하신 건가요? 큰애 때는 이게 정부 육아정책이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큰애 때는 사실 출산휴가 3개월 쓰고 바로 일을 했는데 네. 작은 아이 때는 출산하고 10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후배들도 그렇고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쓰는 분위기로. 네. 다들 쓰는 분위기. 그리고 저희는 남자 직원들도 잘 써요. 아빠들도 네, 육아휴직을. 아빠들도. 진짜 훌륭하다. 그러면 육아휴직 이후에 이제 복직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셨나요? 제가 사는 곳이 다행히 친정과 네. 시댁이 다 같은 동네 주민들이라. 어머, 같은 동네 친정 시대. 네, 네, 네. 오, 그래서 두 분의 이제 네, 도움을 좀 받았어요. 양가의 도움으로. 네, 네. 그러면 사실 좀 되게 많이 수월하셨겠어요. 독방 육아는 직장 맘들에 비해서는 많이 수월했죠. 근데 그 물리적으로는 되게 수월했는데 직장과 집 거리가 1시간 반? 네, 책이 왔다 나오더라고요. 갔다 3시간이고 하루에 9시간 근무를 한다 치면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맞아요.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킹맘이 몸 힘든 것보다 마음적으로 힘든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그거 그게 매일 그러지는 않는데 매일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 확 오는데 네네, 어느 순간 확 올 때가 크게 있는데 크게 파도가 막 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후배들도 그런 고비가 올 때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 그림책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림책? 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책 한 권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책 두세 페이지 넘기다 보면은 애들이 부르고 그리고 제 정신도 온전히 책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계속 읽어도 아, 나 앞에 뭐 읽었지? 하고 다시 보게 되고 메모하면서 봐야지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큰아이랑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을 보게 됐는데 이 짧은 책 한 권이 진짜 저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큰딸 다은이는 잠투정이라는 게 없었다. 때가 되어 잠자리에 들면 꿈나라로 직행인데 동생 다윤이는 달랐다. 불을 끄고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어도 어둠 속에서 한참을 뒹굴다 잠들곤 했다. 잠들길 기다리다 내가 먼저 잠든 날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다. 다은이가 학교에 가면서 두 아이가 함께 잘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잠자리 독립을 시켰다. 다윤이 4살 무렵이다. 큰아이에 비해 이르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밀어붙였다. 나 혼자 모처럼 널찍한 침대를 차지하고 자는 잠은 꿀맛 같았다. 얼마 동안은 말이다. 평소처럼 남편이 두 아이를 재우러 아이들 방에 들어간 어느 날 조용해야 할 방에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넘쳐흘렀다. 아니, 지금도 늦었는데 언제 자려고 저러나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둘째 녀석은 쉬가 마렵다, 물이 먹고 싶다 등등의 이유로 계속 들락날락했다. 어느덧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켰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때였다. 안방과 화장실, 제 방을 왔다 갔다 하던 둘째와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나왔다. 지금 몇 시야? 어서 가서 앉아?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방금까지만 해도 즐거웠던 아이 얼굴이 금세 붉어졌다. 그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울면서도 할 말은 다 아는 둘째 아이. 엄마한테 잘 자라고 뽀뽀해주러 온 건데.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유타 바우어가 쓰고 그린 고함쟁이 엄마에 등장하는 펭귄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아기 펭귄이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라고 시작하는 이 책은 자극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고 다 읽고 나서는 뭉클하다. 엄마의 고함으로 놀란 아기 펭귄의 온몸이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어. 머리는 우주로, 몸은 바다에, 날개는 밀림, 부리는 산꼭대기에, 그리고 꼬리는 거리 한가운데로. 제자리에 남은 거라곤 두 다리뿐이었지. 흩어진 몸뚱이를 찾아 나선 아기 펭귄은 지치도록 걷다가 엄마를 만났어. 그런데 세상에, 엄마가 흩어진 아기 펭귄의 몸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꿰매고 있지 뭐야. 마지막 남은 다리까지 다 꿰맨 엄마가 아기 펭귄을 보며 말했어. 아가야, 미안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이 유타 바우어의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인데요. 네네. 이게 제가 아이 방에서 이 책을 보고 그냥 울어버린 책이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 책 이후로 아 그림책이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함쟁이 엄마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 고함쟁이 엄마 첫 페이지가 네.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라고 시작해요. 펭귄이 막 소리 지르고 있어. 엄마 펭귄이. 네네네. 그리고 엄마가 펭귄의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 몸이 흩어져요. 어머.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가 담긴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마지막에 장면이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가 내 모든 걸 다시 모아 한 듯 꿰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산산이 흩어진 아이 몸을 찾아서 꿰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도착을 하니까 발이거든요. 아이는 네. 이 그림책에서 발을 이렇게 옮겨다니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발로 딱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면서 엄마가 아가야 미안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사건은 아침에 엄마가 소리를 지른 것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한번 소리를 지르고 나면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가야 미안해라는 마음을. 그 장면과 제 상황이 좀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누구나 솔직히 되게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에 직장맘이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림책으로 또 첨부를 해주신 게 사실 그 분리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할 때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엄마 없이도 아이가 잘 있을까. 저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엄마가 봐주시는데 되게 친정엄마랑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인 내가 그거를 케어를 못해준다는 사실에 네. 조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엔 몰랐는데. 아까 저희가 앞서도 말했지만 그게 몸보다는 진짜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근데 그거는 짧은 시간이라도 그 느낌, 그 감정, 그 공감 상태를 계속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 매개체도 없는 상태에서 다윤아, 넌 엄마는 널 사랑해. 계속 이렇게 말만 해준다고 그게 아이한테 와닿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그런 엄마의 되게 마음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그림책의 또 하나의 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두 얼굴을 보면서 다윤아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가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뜬금없이. 근데 어쨌든 그림책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엄마나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주고 대처를 하는지가 나오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림책 육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분리불안에 대해서 아이에게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네네. 눈에서 멀어진다고 마음에 멀어지는 게 아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책을 통해서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엄마 가슴 속엔 언제나 내가 있단다. 몰리뱅 글 그림, 최순희 옮김 이 그림책인데 이거 한번 저도 읽어봐야겠어요. 네. 처음 본 그림책 제목이어서 이 그림책이 사실 표지만 봐서는 선뜻 손이 안 가요. 왜요? 표지가 이렇게 엄마들이 좋아하는 예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되게 빨간색 표지인데 되게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무서워할 수도 있는 그림. 오. 근데 내용은 정말 따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이제 그림책 육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어요. 네.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네. 그림책 육아가 힘들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령이 다르잖아요. 약간 연년생 이렇게 비슷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네 살 터울이라고 하셨잖아요. 첫째 아이한테 책 읽어줄 때 둘째 아이가 회방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책을 읽어주면 누군가 불만이 터진다든지 네네. 그러니까 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이가 한 명이어가지고 사실 답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두 살 이상만 터울만 저도 읽혀야 하는 글밥 수라든가 아니면 네. 내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 맞는 그림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맞는 그림책? 네. 다양한 책에서 여러 가지 그림책을 소개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소개되는 그림책은 저자의 환경에서 발견된 그림책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상황이 되게 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뻔한 상황들을 다룬 그림책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수고를 해야 두 아이들에게 맞는 그림책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두 아이 모두에게 맞는 네네네. 그런 상황을 다룬 그림책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동생 하나 더 낳을까? 그럴 마음이 단 0.0001%도 없으면서 큰아이에게 이런 농담을 건넬 때가 있다. 하지만 동생 문제만큼은 단호한 큰아이. 아니 싫어. 지금도 충분히 귀찮단 말이야. 내 물건도 함부로 만지고 근데 동생이 하나 더 생겨봐. 아 정말 싫을 것 같아. 나는 내 동생이 딱 한 살 때까지만 좋았어. 그때는 내 물건도 잘 안 만지고 말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딸 둘을 키우면서 힘든 일을 꼽자면 애들이 싸울 때다. 갈등이 생기면 저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어쩌다 한두 번일 뿐. 실상은 본의 아니게 어느 누구 편에 서게 된다. 대부분은 영혼 없는 사과, 미안해로 마무리되곤 하지만 싸움은 정말이지 별일 아닌 걸로 시작한다. 정말 조금만 이해해주면 될 일인데. 동생과 같이 산 지 이제 48개월을 갓 넘긴 큰아이는 그게 여전히 많이 힘든 모양이다.
특히 나나 남편이 동생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날엔 어찌나 서운한 표정인지. 우리가 동생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림책 조금만을 읽으면서도 그걸 모르겠니? 내 이름은 담비. 동생이 태어나 누나가 되고 나니 스스로 할 일이 많아졌어. 엄마는 항상 바빠 보였거든. 나는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싶었지만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어 그럴 수 없었어. 잠옷을 혼자 입는 것도 서툴렀지만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었어. 공원에 그네를 타러 갈 때도 예전처럼 엄마랑 갈 수 없었어. 그래서 친구 민정이 엄마가 동생이 생겨 좋으니? 하고 묻는데 조금만 그렇다고 대답했어. 동생 스트레스를 달래는 마법 같은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던 글인데요. 네. 그림책에 나오는 담비는 동생이 태어나서 혼자 스스로 할 일이 많아진 아이예요. 네네. 책을 읽는 동안 담비 마음이 참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은 아이를 보면서 큰아이한테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그런 엄마들도 있을 테고 저는 오히려 둘째 아이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언니 네. 이걸 해야 되니까 넌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책 내용이 나의 상황에 맞게 해석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의 집에 맞는 그림책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보물을 금은방에 팔 수는 없지만 보물을 하나 발견한 듯한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면 너무 좋겠다. 맞아, 맞아. 혹은 내가 이 그림책을 읽어서 정말 많이 위로가 됐네. 뭐 이런 제가 에세이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자주 읽고. 네네. 근데 후배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너무 하나만한 얘기 아니냐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 해준 적 있었거든요. 그런 하나만한 이야기들을 내가 필요할 때 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 맞아, 오로지 맞아. 그 책에서 그 문장만이 나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더라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그림책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탈구! 40권의 그림책이 나오잖아요. 이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에서 네네. 추천을 해주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책들도 꽤 있었고 처음 본 책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서점에 가가지고 한 권씩 사서 봤거든요. 네.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마케타신지에 틀려도 괜찮아.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좀 뭐랄까 되게 뭉클했어요. 네. 이게 책의 내용이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이들이 이제 발표할 때 네. 틀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네. 망설이고 막 그런 마음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네. 틀려도 괜찮다. 다 같이 답을 찾아가는 거다. 뭐 이런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네네. 올해로 두 번의 공개 수업에 참여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부모의 참여가 적어진다는데 2학년 때도 1학년 때도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수업 분위기도 그랬다. 아이들의 공개 수업은 대부분 발표 수업이다. 하지만 아이는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먼저 손을 들고 발표하지 않았다. 가끔씩 하품을 하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그저 한 번씩 웃어줄 뿐이었다. 대신 나는 매의 눈으로 다른 아이들을 지켜봤다. 발표의 여러 유형이 포착됐다. 선생님이 시켜줄 때까지 손을 번쩍번쩍 드는 아이, 엄마 눈치 한번 살핀 후 손 드는 아이, 무조건 손부터 드는 아이, 확실히 안다는 표정으로 자신감 넘치게 손을 드는 아이, 손은 쭈뼛쭈뼛 들었지만 야무지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아이까지. 아이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내 아이는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 같았다. 저렇게 시들어버리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사실 이번 공개 수업은 조금은 기대하는 게 있었다. 아이가 틀려도 괜찮아 그림책을 읽고 쓴 감상문을 봐서다. 나는 발표가 싫었다. 왜냐하면 발표를 했는데 틀리는 게 싫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에는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틀리는 걸 두려워해서 발표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책, 틀려도 괜찮아를 읽고 이렇게 적은 게 얼마 전이었다. 그런데도 교실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려웠다. 생각해보면 나도 학창시절 발표력이 좋지 않았다. 틀려도 괜찮아에서 묘사한 아이의 모습이 딱 나였으니까. 그래서 나 공개 수업이 끝난 뒤 상심이 컸지만 넌 왜 발표도 한 번 못하니? 이렇게 아이에게 묻지 않은 건 아이도 나와 같은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이다. 주인공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지목해서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이 쿵쾅쿵쾅, 얼굴은 화끈화끈, 일어서 순간 다 잊어버렸어. 뭐라고 말하긴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나도 몰라. 그 다음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는 후두루들.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걸, 저렇게 말하면 좋았을 걸. 나중에야 좋은 생각이 떠올라. 이 부분에서 되게 제가 막 아나운서 시험 보러 다녔던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면접 보고 나와서 늘 힘이 쭉 빠지고 다리 그러니까 후두루들 거리면서 막 이 얘기 했어야 됐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야 됐는데 막 나중에 막 좋은 맞아요. 생각들이 떠오르고 자책하게 되고 왜 이렇게 난 못하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시간이 좀 쌓이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노하우가 생기고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몰랐을까?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이게 아이들 발표도 사실 주목받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라 진짜 굉장히 좀 힐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의 매력이 그림책은 아이들만 읽어주는 책 정도로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맞아요.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이 그림책만 봐도 아나운서님도 자기 경험이 생각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제 경험이 생각났고 아이들도 아이들 경험을 떠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공감의 접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나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후배한테 저는 사실 아이를 막 낳고 키울 때는 제 아이가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근데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어떡해.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천사가 오죠. 그래서 그 종알되는 입술에서 진짜 무슨 막 보석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데 맞아요. 말할 때도 이뻤지만 취약을 하고 나서 자기 생각을 글로 적어놨을 때 소름 돋았어. 그 감동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네네네. 어쨌든 진짜 소름 돋았어. 아이가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면서 왜 학교 취약하게 되면 그림 읽기 쓰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말 한 20글자? 30글자도 안 되는 그 공간에 자기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썼을 때 근데 그 문장이 심지어 아름다워. 사실 그게 남들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죠 그죠 내 아이가? 내가 보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런 그랬어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네. 큰아이가 그 최숙희 선생님의 그림책을 읽고 독후감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한 문장 정도 쓰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아이가 이런 문장을 썼었어요. 못생긴 씨앗도 꽃이 되면 예쁘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물론 뭐 유사한 문장이 그림책에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씨앗이 못생긴 씨앗도 있고 예쁜 씨앗도 있고 길쭉하고 동그랗고 뭐 이렇게 모나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씨앗이 있는데 어쨌든 그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싹을 틔우고 꽃이 폈을 때는 다 꽃으로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그 한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저도 소름 돋고 시인이다. 네네. 뭐 해야겠다. 이럴 때 우리 아이 영재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그림책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도 아이는 제가 그림책을 워낙 좋아해서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지만 엄마가 그림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이거 볼래라고 들이밀진 않아요. 엄마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책이라서 꼭 읽혀주고 싶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은 제가 정말 읽혀주고 싶은 책이 있어도 그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안 읽어줬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네네네.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책에 더 깊게 빠지는 것 같고 제가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 상황, 그림책에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뭔가 발견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새벽에 좀 깨지 않고 잠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어. 아이를 둔 엄마라면 100% 공감할 거다.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젖을 먹이느라 새벽마다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아이가 열이 나며 아플 때는 수시로 체온을 재느라 밤새 잠을 설쳤다. 기저귀를 뗄 무렵에는 새벽마다 뒤척이는 아이를 안고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아이가 커가면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가도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자기는 여전히 힘들다. 아이가 움직이는 소리에 한 번씩 깨기 때문이다. 특히 큰딸 다은이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매일같이 이불을 걷어차고 잤다. 그럴 때마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새벽에 꼭 한두 번씩은 일어나 이불을 덮어줬다. 물론 아이는 1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휙 이불을 걷어찼다. 그걸 보며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참 신기했다. 아이가 이불을 만날 걷어차고 자는데도 배탈이 나거나 감기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그림책이 있었으니 바로 한밤중 한시에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라는 그림책이다. 한밤중 한시에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라는 제목의 그림책이었어요. 네. 근데 일단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약간 수채화 느낌? 그리고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제목은 좀 무서워요. 한밤중 한시에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 근데 내용도 솔직히 진짜 반전이어서 너무 아름다운 느낌이 더 배가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이 담긴 그림책? 꼭 소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진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 이불 안 덮고 자잖아요. 지금도 둘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차고 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검은 모자 사람들이 새벽 1시에 모여들면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대체 이들은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저는 검은 모자를 쓴 이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귀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막 무섭다라기보다는 어떤 반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얘기해줘야 되나 결론을? 결론 얘기해줘야 되나요? 다은이랑 대화도 되게 재밌었어요. 다은이가 매일 이불을 걷어차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 이 사람들 덕분이다. 엄마 내가 분명 이불 안 덮고 잤는데 깨어보니 이불이 내 가슴 위에 덮여 있었다. 여기서 좀 찡했어요. 누가 덮어줬을까? 글쎄요. 누가 덮어줬을까요? 이 그림책은 꼭 소장
네. 하고 싶은 그림책이 됐습니다. 이런 그림책 발견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뭐 안 먹어도 배불러요. 기분 되게 좋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정말 우리 집에 맞는 딱 맞는 그림책을 찾았을 때 그 즐거움은 큰 것 같아요. 소장각. 소장각. 네. 와, 최고. 이 그림책은 너무 야해. 뭐가? 그런 그림책이 있어? 이 그림책 말이야. 어른들이 다 벗고 있다고. 아, 그거? 다은이 학교 북카페에서 우연히 보다가 애들 성교육으로 딱 좋겠다 싶어 헌책방에서 구입한 책. 나는 여자, 내 동생은 남자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사실 나도 처음 봤을 때 이 정도면 19금 아닌가? 너무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 싶었던 책이었다. 하지만 수탁을 듣지 않았나. 감추고 가릴수록 아이들은 더 궁금해하는 법.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벼르고 있던 터라 이참에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해보자 싶어 공개적으로 책을 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두 딸과 엄마 아빠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에어런 할 것 없이 홀딱 벗고 있는 그림책을 함께 보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성교육. 이 대목에서 한없이 진지해지는 엄마 아빠와는 달리 아이들에게는 그저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일 뿐이니까. 이날도 상당히 어색할 법한 분위기를 무마시킨 건 아이들이었다. 누나는 여탕으로 가지만 동생은 남탕으로 가. 오줌을 눌 때도 누나는 앉아서 누지만 동생은 서서 넣어. 어른이 되면 여자와 남자는 더욱더 달라진대. 여자는 허리가 잘록해지고 가슴도 생겨. 또 여기저기 털이 나지. 남자도 마찬가지야. 어깨가 벌어지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여기저기 털이 나. 근데 왜 여자와 남자의 몸은 이렇게 다르냐고? 그건 아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야. 책을 함께 읽고 난 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큰딸에게 말을 꺼냈다. 이게 뭐가 야하다는 거야. 네가 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네. 내가 이렇게 큰다고? 그래, 너 목욕할 때 거울에 비친 네 몸 안 봐? 학교 가기 전이랑 후랑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 중간쯤이 너인 것 같은데? 엄마, 그럼 나도 나중에 여기 이렇게 털이 나? 그럼 겨털도 나. 겨털이 뭐야? 겨드랑이 털. 정지영, 정혜영 자매가 쓰고 그린 나는 여자, 내 동생은 남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리즈로 있네요. 엄마와 함께 보는 성교육 그림책 시리즈로 구성이 돼서 이 책 말고도 내 동생이 태어났어, 소중한 나의 몸까지 모두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그림책으로 성교육도 다 하신 건가요? 성교육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우리 아이들 성교육을 자연스럽게 시켜줘야지라는 생각은 모든 엄마들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네. 그 자연스러운 순간이 언젠지, 적절한 타이밍은 언젠지, 그게 늘 고민인 건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림책 보다가 약간 성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이 있으면 킵해놨다가 상황을 보고? 네, 상황을 보고 근처에 두는 둘 때가 있어요. 아, 눈에 보이는 곳에. 그래서 가령 어떤 드라마를 볼 때 뭐 그 연애의 감정이 남녀가 둘이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같이 드라마 보고 있는데 지그시 바라보면서 네. 그러고 있을 때 사랑의 감정이 뭔지 아이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런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책을 주변에 좀 그냥 자연스럽게 던져놓는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설정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르지만 저는 연출이 돼 있던 거죠. 네. 근데 성교육도 아마 그런 그림책들을 좀 모아서 두면서 아이들이 이건 뭐야? 근데 아이들은 좀 원초적인 것에 되게 재미를 느끼잖아요. 맞아요. 똥 얘기, 방구 얘기.
엄청 좋아하죠. 엄마 막 코딱지 목욕할 때 막 괜히 엄마 신체를 보면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아, 오늘은 이런 그림책 읽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엄마 목욕할 때 네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아 얼마 전에 제 후배 PD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이제 5살인데 같이 목욕을 하는데 엄마는 왜 몸에 털이 났어?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살짝 당황했다가 정말 당황해요. 애들이 그렇게 말할 때 왜냐면 예상치 못한 질문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근데 이런 그림책을 보다 보면 되게 유머러스하게 그것들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런 팁 같은 거를 그림책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 그림책 같은 경우도 그 엄마, 아빠 누나, 남동생 이 벗은 몸이 한 면에 쫙 보여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시기별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정도 정도의 성장기에 있는 것 같아라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성장한 거야? 라고 알 수 있고 너도 나중에 어떤 시기를 지나면 엄마처럼 몸에 털이 냈거나 가슴이 좀 발달하거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실 저희 때는 그런 성교육을 잘 받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가정 시간에 무슨 시간에 배우죠? 그것도 모르겠다. 성교육 중학교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저는. 때 그냥 비디오 같은 거 틀어주면서 그렇게 애매하게 받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초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학교는 부모에게 미루고 부모는 학교에게 미루고 그게 바로 성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큰 아이가 3-4학년 이제 고학년으로 접어드는 시즌이 오니까 네네. 그 성교육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아이들은 생리도 예전보다는 맞아요. 많이 빨라졌다고 하고 성노숙증 이야기도 2학년만 돼도 정말요? 실제로 뼈나이를 찍으러 가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겨울 시즌에 지금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체 뼈 나이를 찍어보고 우리 아이가 성노숙증이 왔나 안 왔나 성장판이 다쳤나 안 다쳤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성교육을 내가 좀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라는 칼럼인데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하고 저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엄마 입장에서 정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전문가 분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풀어주시는 칼럼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 최은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가님과 다음 에피소드도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 2주 후에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인사주주 사주주 인사주주 자 그만 사주주 사주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